마타누스카를 뒤로 하고 남쪽으로 달립니다. 그때 도로를 점령한 겁없는 녀석이 나타났습니다. 길거리에서 우연찮게 지금 무스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요. 지금 가던 사람들이 다 길을 멈추고 이 무스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. 혹시라도 이 도로에 나가서 사람 부딪힐까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무스를 다시 숲으로 돌아가게끔 지금 몰고 있습니다. 와. 동물을 보호하고 야생을 해치지 않는 여긴 알래스카입니다. 야생의 동물들에겐 천국과 같은 곳이겠지요. 와, 정말 행운인데요. 길거리에서 무스를 보게 될 줄이야.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후 다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. 우리도 다시 휘티어로 향합니다. 휘티어로 가는 길에서 크고 작은 예쁜 빙하를 볼 수 있습니다. 저 멀리 보이는 포티지 빙하가 그것입니다. 알래스카의 자연은 볼수록 신기합니다.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죠. 풍경에 빠진 건 저뿐만이 아닙니다. 파란 하늘과 에메랄드빛 호수와 하얀 빙하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풍경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요. 서로의 감상을 공유하다 보니 어느새 수다쟁이가 돼버립니다. 그 이분도 그 앵커리지 하시는데 그냥 주말 되면은 그냥 이 풍경을 보러 가끔 산책을 나와 보신단 말이에요. 네. 보고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진다고. 이 풍경이 일상인 그와는 달리 저는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이 설렙니다. 포티지 빙하 주변을 둘러보니까요, 저렇게 산에서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그 자연 계곡, 네, 그리고 약간 폭포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. 그런 물줄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. 벌써 어제 정면에만 봐도 한 네다섯 개 정도의 물줄기가 지금 땅으로 이어져서 계속 그 아주 차가운 물이 땅으로 지금 다리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름이 깨운 물줄기, 역시 여름의 알래스카는 생동하는 땅인가 봅니다.